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세계 불꽃축제 슈퍼바이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23년 서울세계 불꽃축제에서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서울세계 불꽃축제 슈퍼바이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 분들 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세계 불꽃축제, 영어로는 SIFF로 줄여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세계 불꽃축제는 매년 10월 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행사고요. 한화의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세계 불꽃축제에서 슈퍼바이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슈퍼바이저는 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안전요원들을 팀으로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뒤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력서를 작성해서 신청한 이후에 줌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은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말고도 일반 운영 스텝도 모집하기 때문에 일반 운영 스텝으로도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행사 당일에 이제 무전을 통해서 상황을 공유하고요.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도 하고 일반 운영 스텝들의 식사 및 휴식 시간 관리 이런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 모임이 있어서 사전 모임의 이후에 참석해서 미리 행사장을 둘러보고 행사장 배치 그런 것들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영 스텝보다는 더 많은 출석이 필요하고요. 당일에도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슈퍼바이저 장단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슈퍼바이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운영 스텝보다는 페이가 조금 더 세고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팀을 이끌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 팀을 직접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안전요원보다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는 연락들 확인하고 팀원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느라 정신이 조금 없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행사 당일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당일에 저희는 아침 일찍 시쯤이었던 것 같네요. 이제 운영 본부에 모여서 각자 팀 배정 같은 것들도 하고 물품도 부여받고서 이제 각자 배치된 구역으로 팀원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팀원분들과 함께 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어떤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오전에는 본격적 배치는 되지 않기 때문에 순환 근무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식사는 도시락이었는데요. 점심을 12시쯤에 이제 운영 본부에서 받아서 먹고 또 근무하다가 오후부터 전원 투입이 되다 보니 저녁을 4시부터 먹게 되었습니다.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좀 배도 부르고 해서 많이 먹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시부터는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원 투입이 진행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안전관리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가에 출입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위험지역 출입 통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계속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네, 불꽃이 터지던 시간에 펜스를 넘어서 통제구역에 진입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팀원분 그리고 보안요원분과 급하게 확인을 위해서 이동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입구 쪽에 계시던 분이 추격해서 내보냈다는 연락을 받아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무전 내용을 듣다 보면 지원 요청도 꽤 많았는데요. 안전사고 위협이 있다든지 사람이 너무 몰린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계속 상황을 주시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한 팀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불꽃이 발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여한 세 팀 중에서 두 팀하고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무전이 오면서 곧 행사가 마무리되니 이제 모든 안전요원들은 퇴장동선 관리를 위해서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장비를 챙겨서 이제 퇴장동선 유도를 위해서 이동했고요. 행사가 마무리될 때는 인근의 역인 역 같은 경우 이제 폐쇄되고 다른 역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때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길을 많이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약간 위험한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경찰분들, 그리고 저희 안전요원, 그리고 보안요원분들이 함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인원이 많이 빠진 다음에 저희도 이제 업무를 마무리했는데요. 장비를 반납하고 이제 퇴근 체크하고 오늘 업무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지하철역에 계신 분들은 좀더 늦게까지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슈퍼바이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